처음에 시험은 많이 틀렸는데, 요 최근에 친 시험은 아주 잘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좀 알게 된것 같아. 오케이. C에 6 가기로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뭘 배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너는 어떻냐? 나는 어떻다, 어떻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 배웠네요. 그래서 넌 행복하니? 오케이. 뭐라고요? Are 그렇죠. you happy?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am. Yes, I am. Yes, I am happy. 그 다음? Are you sad? Are you sad? 그랬더니? Yes, I'm sad. 일단, yes, I am. Yes, I am. 한 다음에? 'm sad. I'm sad. 오, 잠깐 기다려. 공부하면서 오늘 배웠던 거. 오케이. 그래서 한번 더 다시 가볼게요. 너 슬프니? 아니야. Are you sad? 그랬더니 행복한, 아, 슬프니까. Yes, I am. Yes. Yes, I am. 그런 다음에 난, 그렇지. I'm sad. I'm sad. Yes, I am만 해도 돼, 원래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무섭니? 스크랩? Are you scared? 발음이 좀 어렵죠.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Okay, scared 이렇게 소리 납니다. Are you scared? Okay, 그랬더니 No, No, I'm I'm not. not. No, I'm not. I'm not scared. I'm not scared. I'm not scared. Very good. 다음 계속해서 너 놀랐니? I'm surprised. 한번 더. I'm surprised.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너는 Are 그렇지. Are you surprised?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뭐라고요? Are you Are you surprised? surprised? 아, Are you surprised? 오케이. 아니 그렇지 않아. 골랐는 거 써줘. No, I'm not. 골랐는 거 있지. 골랐는 거는 옆에다가. I'm not surprised. Very good.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거. 그래서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그랬더니 만약에 행복하다면 Yes, I am. 그리고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No, I'm not.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happy의 뜻이 뭐였더라? 뭐라고? 잘 가. 그렇죠. 행복한. 그러면 다음 구간으로 이동. 자, 해피 해드시 행복한이니까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을 하니까 어떤 시 앞에 자, are you happy 하고 you are happy를 비교하겠어요. You are happy 하고 are you happy 비교할 건데 자, are을 보고 어제 뭐라 그랬더라? 그렇지. 비동사. 비동사의 뜻은 아 종류는 are만 있는 게 아니고 am, is, are 이런 것들이 다 비동사 원래 무슨 원래가 be였기 때문에 근데 am은 I랑 쓰고 I am 만들고 is는 he is, she is, it is랑 쓰고 are는 you랑 쓴다 you are 자 어쨌든 am, is, are가 있는데 얘들의 뜻은 전부 똑같이 무슨 뜻이나 이다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이라 했죠. 자, 이다란 뜻일 때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해피와 같은 무슨 시가 오면 그렇죠. 어떤 시가 오면 해피는 행복한인데 이렇게 합치면 행복하다가 된다 했죠.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You are happy는 너는 행복하니가 아니고 너는 행복하다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행복하다가 아니고 너는 행복하니라고 묻는 말이죠. 그러니까 you are happy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 happy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 happy가 묻는 느낌이 들으니까 you are happy를 뭐로 바꾸면 Are you happy로 바꾸면 너는 행복하니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시도 쭉 오늘 봤는데요. 슬픈이란 어떤 시도 배웠어요? 슬픈. 슬픈은 뭐였더라? 슬픈은 sad였죠. 그럼 너는 슬프니? 하고 싶으면?
Are you sad? 너는 슬프다 하고 싶으면. Yes. 아니, 너는 슬프다. You are sad 하면 되겠죠. 너는 슬프다. You are sad. 넌 슬프니? Are you sad? 너는 슬프다. 너는 슬프다. You are sad. 넌 슬프니? Are you sad? 그 다음에 또 겁먹은도 배운 것 같은데, 겁먹은. 겁먹은은 뭐든가요? 여기까지 읽어볼까? scared. 소리 안 나느니? 그 다음에 들. scared. Okay. 무슨 시죠? scared, 겁먹은이란 뜻이니까 또 어떤 시죠? 그러면 너는 겁먹었다. 너는 겁먹었다. You are scared. 넌 겁먹었다. 너는 겁먹었다. 너는 겁먹었다. You are scared. 너 겁먹었니? Are you scared? Are you? 로 바꾸니까 묻는 말이 됐단 말이죠. 됐으니까. 그 다음에 논란도 배웠어요. 논란이 뭐였어요? 논란. 그렇죠. Surprised.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놀랐다는 뭐예요? 넌 놀랐다. You are scared죠. 넌 놀랐다. You are scared. 넌 놀랐니? 하고 싶으면? Are you surprised?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